자, 오늘 가져온 노래는 이제 그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라는 노래를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면 또 이제 앨범 활동을 또 이제 끝마치고 그의 그런 이런 열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우기가 솔로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우기님이. 근데 우기님이 제가 여기 이제 촬영하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제가 저번에 그 나는 아픈 게 질색이야 넌 이런 이 노래인가? 아픈 건 딱 질색. 네, 아 여튼 그 노래. 그 노래에서 아 이분이 남성 팬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라고 지목했던 분이 우기님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그 이번에 Freak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. 영상 같이 한번 보면서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. Let's go! 방금 거울에 뭐야? 뭔데? 못 봤어. 그럼 뮤직비디오 재료 안 받아온 건데 우기님이 참 싫다라고 말하시는 거죠? 뭐지? 노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떼창 알아? 뭐 맨날 나오는 단어네요. 떼창, 뭐 눈 감고 들어보고 싶어요. 아니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막 이런 말들. 내가 던질 테니까 주워. 제가 갠가요? 개빡치네 뭐? 맨날 나오는 단어. 나 여기가 너무 꽂혀서 그런데. 머세디스를 끌고 싶대요. 우기님이. Mercedes Benz. You know that? Yeah, I know. 알았다. 이거 라오브 같은 풍. 라오브가 이런 노래 하면 제일 재밌게 잘 부르는데. 아, 근데 이제 혹시 용 씨가 한글은 일본이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현피워. 아니 근데 그게 아 제가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. 네. 아 나는 한글이 정말 위대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진짜 전 세계로 나가려면 이렇게 지금 우기님처럼 다 가사를 영어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. 지금 다 가사 영어잖아. 근데 그러면서 한글에 대한 위대함을 생각하다가 드래곤 찬우님이 생각이 났는데 그의 주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. 아, 전 그의 주장 현피워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요, 그거는 그 어디까지 가야 돼? 세종대왕님까지 일단 가야 되잖아, 역사를 거꾸로. 그럼 그 모든 역사의 연도를 다 무시하는 거잖아, 결국엔. 그러니까 그거는 와우, 사신수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. 드래곤, 사신수 중에 정령인 드래곤이잖아요. 드래곤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. 드래곤의 이름에 먹지 지를 했다. 이거는 드래곤이 아니라 드롱용이다. 근데 왜 당신 말 아껴요? 족같게. 아까 했잖아요. 아니 씨. 아니 했잖아요. 왜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평소 나한테 이러면 민재 씨는 이러죠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이 약하다고. 아 원기옥을 모으고 있어. 좀 기다리세요. 나한테 쓰려고? 네. 아니 왜 나한테 쓰냐니까? 원기옥 모으다가 관통당해 도돔 씨와 마광 광살폰가 그걸로. 아 그러니까 기다리세요. 어차피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브. 나 머리 위에 링 뜨고 싶지 않아.
조용히 보자고. 와, 나 이 부분이 제일 좋은데? 오, 살짝 빌리 아일리시가 랩하는 느낌? Look in the mirror, I see a fire. Baby, I'm dreaming, see you making me speechless. That's me. Loving the way you smile. Yeah, everybody wants a little piece. I'll be on the throne, did you know that I'm a queen? She is certified. Yeah, 너 저런 홈파티 한번 즐겨보고 싶다. 한국엔 저런 문화가 없잖아. 그쵸, 잘 없죠. 약간 홈파티 문화 좀 즐겨보고 싶어. 약간 재밌을 것 같아. 개빡치면 저 기타로 대가리 존나 후리면 되잖아, 사람들. 홈파티에 기타가 일단 있다는 가정을 한 거네요. 보통 있지 않나? 집에 기타 하나쯤은? 그냥 기타로 그냥 다 패겠다는 마인드로 그냥 느껴지네요. 왜요? 그냥요, 방금 마음에 안 들면 기타로. 마음에 안 들면이라는 가정법이라는 게 사용이 됐잖아요. 만약이라는 가정법에 대해서 인지를 I와 F 아세요? I는 내향형이죠. I, F는요? F는 공 Fuck you. I told you fuck you. 아... I F. 저랑 하고 싶으시는 거예요, 그러면? 무엇을요? 아니, 방금 얘기했잖아요. 아니, fuck. 그냥 꺼지라고요. 이거 진짜 이런 음란한 단어는 서슴없이 도대체 내리... 어디서 당신 아 오케이 꺼져 그냥 홈파티에서 그냥 계단에서 불렀으면 좋겠어 너 마약하신 적 있죠? 없어요 자, 오늘 들어본 노래는 이제 우기님의 Freak이라는 노래 같이 한번 뮤직비디오 보면서 들어봤습니다. 노래 들어보니까 상당히 상큼 발랄합니다. 멜로디가 이미 들어본 듯한 멜로디예요. 그 이게 아 제가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 단어를 기억하려는데 까먹었거든요. 아 어쨌든 시그니처 멜로디인가? 뭐 그게 있어요. 그 멜로디를 사용해서 상당히 반복적인 곡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하나 튀질 않아요. 막 탑라인이 그렇게 큰 폭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계속 반복되는 느낌의 노래라서 대중성 하나는 뒤지게 잘 가져간다. 그리고 또 중간에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이제 저렇게 저음역대 여성분들이 빠른 랩, 그러니까 너무 속사포가 아닌 빠른 템포의 가사를 내뱉으면서 랩 느낌을 좀 주게 되면 좀 그게 좀 변화구라면 변화구인 것 같아. 계속 직구만 던지다가 갑자기 포크볼 같은 거를 던지는 약간 변화구 느낌이라 곡에서 잠깐 트위스트를 주는 그런 장치로 저는 상당히 느껴져서 그런 변화구가 있는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그런 빠른 랩과 저음역대의 랩이 잘 어울려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민지 씨는 그냥 네 멋대로 얘기할 거면 일단 여자아이들보단 카리나 씨를 더 좋아하고요. 여자아이들보단 에스파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평이 나올지는 여자아이들 팬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한번 민재씨의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나는 누군가와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아. 비교는 너가 했어. 두 번째, 난 누군가와 누구를 비교하지 않아. 비교는 너가 했어. 세 번째, 난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지 않아. 너만 그렇게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. 어떤 부분이 난처했냐고? 네 말로 돌려봐, 씨바라.
진짜 세게 뺨 다섯 대 정도만 때려도 되냐? 폭력을 일삼고. 아니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. 뭐 폭력을 일삼는 게 아니라 너처럼 허구한 난 아니다 씨 이거 말해봐 좀 뭐 하겠냐. 다 도구로 놀아와 좋은 말만 하자고 개패버리기 전에. 그게 싫다는 거죠? 지금 여태까지 싫다고 얘기하신 거죠? 노래 뭘? 아니 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노래 잘 들었다. 그러니까 네가 아니, 지금 말, 내 말을 끊음으로써 내가 하려던 생각이 날아가. 그러니까 이, 내가 하려고 했던 생각이 너가 이런 비교나 어떤 민재씨 어쩌고 저쩌고 할 때마다 내 생각이 날아가. 블로우 업 씨바라. 그러니까, 그 생각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는 거는 상당히 가벼운 상태였다. 조심해. 일단은 프릭이라는 테마를 갖고 생각보다 가볍게 약간 호러하우스를 만든 느낌이어서. 근데 또 노래는 또 약간 발랄해요. 그래서 이 약간은 누군가 들었을 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요소지만 그거를 합침으로써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냈고 그걸 노래로 녹여내었기에 저는 참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. 그랬군요 우리 민재씨. 와 근데 명치 진짜 세게 때릴 뻔했어요.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민재씨가 택캔 술 먹고 홍대에서 얘기해도 돼요? 아니요. 이젠 술 그렇게 안 먹으니까 뭐 또. 저는 술을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취하지 않더라고요. 여기까지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채널 또 리액션 콘텐츠 영상은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. 또 재밌게 보셨다면 또 좆대구알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번에 좀 더 재밌는 영상 또 자극적인 영상 민재씨가 또 얼마나 험난한 말을 하실지 기대가 되신다면 정신 차려 한 번씩 또 찾아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또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